오늘 경기를 펼치는 8분의 용사들입니다. 켈투, 스커지, 에스라인, 도토링, 샤인, 종래, 김세파, 마지막으로 예비역 공중사 선수까지 8분의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자, 오늘 경기 펼칠 대진입니다. 켈투와 봉중사가 가장 먼저 포문을 열고요. 계속해서 도토링과 샤인, 스커지와 김세파, 마지막으로 S라인과 종래입니다. 거기다 지금 블러디 게이지가 거의 두 개 차기 직전이기 때문에 네. 비게이지적으로도 오! 근데 카운터! 자, 이러면 벽으로 갈 수 있어요. 봉중사 비 안 쓰고 가겠죠. 아, 벽까지 붙어서 벽공 하나 쌩 내려주면 자, 일단 다이브로 벽에서 나오긴 했는데 후니미츠가 여기서 벽 앞에 앉아서 오! 아, 더블 어퍼 지르는 건 너무 예술인데요, 봉중사. 이러면 또 벽으로 가야 돼요. 초강당의 더블 어퍼 몇 가지 하나요? 그냥 뒤집고요. 자, 넣어주고 봉중사 두 개의 라운드를 잡아내는데요. 네, 지금 켈투 선수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있어. 집중해야 돼요, 켈투. 네. 한 번 올렸어요, 봉중사! 아니, 이거 다이브가 세 번 들어가고 잽잽잽. 우와! 벽까지 갑니다. 이러면 벽에 가서 다시 벽 폼이에요. 켈투 위험해요. 벽까지! 자, 버리시면 끝났죠? 네. 자, 웬일이세요, 리우에. 여기서 꺼내면 끝이에요. 꺼내면 끝이기 때문에. 자, 딜캐 들어가요. 엘리자는 이거 띄우거든요. 그렇죠. 딜캐까지 깔끔하고요, 봉중사. 지금 기계지 하나도 안 쓰고 있는데. 아니, 레이지 켜지고 지금 라우드 두 개고 이거 난리 났어요. 자, 이제 수정 단수. 잘 막았어요, 켈투. 사실 여기서 힘 있고. 슬램덩크 써도 괜찮았는데 네. 아직 기계지 하나 더 있으니까 가능 좀 보자 이건데. 오늘 레이지에서 네. 일단 레드 빠진 켈투 10초 남았어요. 또 하다는 거야. 5초 6초 5초 시간이 점점 줄었는데 후소퇴! 이거 가서 마무리! 웨니드를 맞췄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엘리자라는 캐릭터가 어쨌거나 장풍도 있고 쓸 게 많았는데 약간 아쉬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운영 잘하고 있고 블러디 게이지 하나 더 채웠습니다. 요새 게이지를 다 모아가고 있고 네. 그나마 엘리자가 다른 니캐릭에 비해서 좀 좋다고 평가받는 건 역시나 기수들이겠죠? 그렇죠. 다른 캐릭터는 다 기수고. 자, 메노코스리 카운터! 이러면 벽에 갇혀서 벽컷 맞고요. 이식 걸리나요? 하나! 아! 마지막으로 마무리! 방어한 거예요. 오! 다이브! 오! 위험했어요. 아직 이제 길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 20초, 20몇 초 남기면 길을 한번 쓸 거예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삼양발 다시 한번 두 번 들어갑니다. 이거 계속 딜키 흔들려요. 기상 왼발이다 보니까 헷갈리거든요. 네, 계속. 자, 이제 뭐 짠손 다이브 같은 거만 안 맞으면 게임을 이길 수 있는 켈투 선수인데 이거 짠손으로 기봉 한번 가면 모르거든요. 짠발기 봉! 들켜졌다! 엘리자! 클린 히트가 안 났네요. 켈투 선수가 승리합니다. 해야 되는데 역시 쿠니미스가 투투 딜켜를 하고 있고요. 선수한테 맞췄어요. 이러면 켈투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벽공도 넣어주면서 켈투 선수가 2대0으로 봉중사를 제압합니다. 원투 밝으면은 애가 막 바동바동 하면서 역으로 이지 거이거든요. 네. 자, 한 손만 우직하게 믿고 가야 된다. 네. 야! 빅고 같이 맞췄고요. 원투, 쌍장까지.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되겠죠. 그렇죠. 다만, 머덕도 한번 띄우면 끝장을 보는 캐릭이야. 띄웠어요. 벽까지 가요, 이러면. 조금 벽이죠. 자, 다운작 2치 3타 가나요? 그냥 3타 5치 날려주고, 마운트! 이번에 못 풀면, 풀었어요. 이러면 좀 힘들어지는데요, 샤인. 안 보고 반신 쿠키 경수! 마운트! 세 번째 모트 이번엔 풀어내는 샤인! 야! 나이스논 백플립으로 피했고요! 원투 해야죠! 크로아존의 명물이! 샤인! 들어와있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커킹! 이거 어디 맞은 건가요? 자, 약간 발가락 끝에 맞으면서 지금 쿠키가 걸렸고요. 자, 바닥에 찍어놓고 이지 걸었지만 아이고야! 진짜 맞아요! 많이 맞아요, 도토링! 이거 두 대 맞으면 게임 끝나거든요? 네? 원체! 한 대 맞았어요. 쿠킹 일로 마무리! 일단 먼저 마운트 들어가요. 마운트 풀어요. 점점 잘 풀어지는데요, 샤인. 뭔가 도토링 선수 이제 데미지뿐만 위험했어요. 모습이 많다 보니까 도토링 선수 마운트를 그냥 선회했어요. 헤드코 네. 마운트 그냥 우리 도전 골든벨 하자. 네, 어차피 OX 퀴즈 내가 낼 거야 하는 거죠. 풀려도 뭐 머덕 입장에서 피가 닿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업무를 잡았습니다, 이번에. 날리고 달려가야죠. 자, 마운트 가나요? 자파리 레그시저스 이후에 마운트 덮치는 데미지로 마무리. 도토링이 맵을 고르는 효과를 톡톡히 보는군요. 카운터가 나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렇죠. 자, 엘리게이트 이후에 바벨인데 리니 입장에서 바벨 피하기 쉽습니다. 이번에는 실수 안 하고요. 아, 이거 안 들어가요. 그렇죠. 머덕은 못 띄워요. 그런데 바벨 컨트 데미지가 아니 공쿤보다 이게 훨씬 레드 맞췄어. 이거 벽 돌리면 마무리 되나요? 자, 이거 벽으로 야 이거 이후에 마무리 샤이 아트 콤보네요. 다시 한번 짠발 원투 투원
아 이거 가드 하면은 디피어가 없어요. 그렇죠. 3단이죠 이타나. 가베 카운터. 아니 데미지가 반피 날라갔어요 한 번에 지금 샤인. 너무 아픈데. 자 이거 짱빠이스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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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야 이거죠. 거의 네. 공평한 거 싶은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철권의 현 주소예요. 그렇습니다. 자 바이스톤 먼저 들어가면서 이번에 체력을 많이 빼는 도토리 마운트까지. 하지만 풀어주고 아, 다시 한번 바이스톤 마운트! 다시 한번 마운트! 마운트와 바이스톤이 이지선단가요? 아 이거 안 되나요? 네 죽어야죠. 아 이번에 반대로 막아주고요. 네 마운트! 마운트! 아, 이건 쌍장이 너무 빨리 나갔네요. 이거는 못 풀었어요. 샤인 체력 역전입니다. 자 여기서 샤인 선수 급하다고 뭐 내밀면은 오, 마운트 마운트 어디 갔어? 맥플이 들어왔어. 맥플이 들어왔어요. 그렇게나 많은 것을 해줬던 마운트인데 갑자기 이상해요. 레이지 네. 아니고요. 레이지가 피가 어, 아니 공중잡기. 아니 이게 양샘 이렇게 들어가네요. 맥플이 넘어갔어요. 샤인 대단합니다. 역전 성공하면서 샤인이 도토리를 제압합니다. 맞아서 일단 벽의 앵글은 좋아요. 외워서 박정이고요. 지옥이 있었다. 반격해. 캐린데요. 아 이게 바로 DLC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철권의 현 주소입니다. 무기보다 맨손이 강해. 아 그런데 요불 무기가 더 강하군요. 자 부동권 이후에 요불 쏘주면서 김태범 선수가 벽까지 갑니다. 이러면 외법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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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이후에 다시 한번 하단. 그렇습니다. 어! 아이고 시, 오 그걸 안 했어요. 그나마다 행기 세파 입장에서는 예 아 외법성 훔치고 아이고야 오, 이러면 네. 많이 달아요 체력. 예, 사실 그냥 기둥에 다 써도 되거든요. 그렇죠. 레이징도 있어요. 레이징 아~ 다운 벽을 때리면 죽나요. 다운잡 조금 남아 마무리가 되네요. 굉장합니다 스커지. 간다고요? 이후에 공전선 막아내는 힘 세파. 와 어퍼 먹히고 여불. 이거 레이지 들고 있을까요 쓸까요? 자 달려가서 화오 한방 준비했네요 김세파. 당황했네요. 네. 와 또 어퍼 먹히고 여불이에요 김세파. 마치 이제 아이뮤지션 선수의 그 기적 같은 여불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칼을 넣을 때가 더 무서워요. 아이고 이게 차기. 네, 갈라면 피기 판정이 약간 넓어지거든요. 왼손이 앞으로 가니까. 네. 걸렸고요. 오 개구리 점프. 아하하 이건 뭐죠? 만갈로 카운터 냈어요. 자 돌고요. 칼은 없습니다만 데미지 들어갑니다. 네. 자 이번엔 잡풀고요. 그렇고요. 두 번째 잡기. 아 데미지가 걸렸네요. 일단은 레이지를 받고요. 네. 기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끊깁니다. 죽지 못해요. 아 손나락 마지막 라운드까지 갑니다. 4강 진출입니다. 야 근데 찍었어요. 요건 좀 많이 아프겠네요. 네. 우와 절명검 김세파. 욕을 노리고 있습니다. 욕을 계속 노리고 있어요. 막아주면서 오! 건졌어요. 건지시나요? 아! 이게 칼라오면 좀 애매한 오! 그래도 반격기 얹혔고 김세파 그 틈을 놓치지 않으면서 한 세트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저 얻는 게 있어. 제가 지금 세 번째요. 많이 들어가는데요. 한가지 하나 둘 더블대 두 개로 데미지를 챙기네요. 드디어 활용 나옵니다. 오! 오 잘 풀어.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여기서 양자 맞으면 죽어 터들어가요, 김세파. 더 이상이 잡기로 아이고 풀었어요. 마무리됩니다. 이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라운드도 기사 두 개인데 기도 두 개예요. 그렇죠. 자, 기, 이제 강손, 점발, 번개 아무거나 맞으면 게임 터지. 게임 터지겠는데요. 이거 지금 스프도 살아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 더 깰 수 있어요, 병. 아이고, 약간 콤보 미스. 콤보 기아나 그냥 아. 한번 들어가면서 스커니 선수가 본인의 안방에서 완벽하게 김세파를 제압하면서 4강으로 갑니다. 둘다서 약간의 슈퍼 상태가 되긴 했는데 네. 이러면 결국 아스카 가긴 가야 돼요. 와 시계행 앞형. 자 벽으로 보내야겠죠. 벽으로 갑니다. 이쁘게 보냈고요. 찍고 아스카 찍어주고 다시 한번 입수선다. 앞쪽으로 찍어 파크 마무리 되겠네요. 잠깐만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오 레이지에서 자 이거 레이지죠. 괜히 레이지 아 여기서 막타 한 방송 여기서 레이지 드라이브 공중에서 맞았거든요. 저번에 안 죽었어요. 이제 아스카 팀에 던져. 레이지 직전에서 안개차기 맞춰주면서 추가타 비수랑 돌리고 벽걸까지 냈어요. 레이지에서 또 도움점이네요. S라인 선수가 역전합니다. 지난 결승전에서는 저 용성을 파해 못해서 S라인이 무너졌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거... 아 오버와이 때려주고 초초까지 이거 S라인 선수가 약간 급해요. 라운드가 스코어가 밀리다 보니 급한데 네. 이런,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횡돌아야죠. 어쨌든 아스카의 근본은 용차거든요. 자 기모았어요. 네. S라인 특유의 아 반격기 이거 배터리거든요. 부담스럽거든요. 안 가야죠. 그렇죠. 안 가야죠. 페링 S라인 아직 레이지 아니거든요. 와! 어 이거 뒤켜대요 뒤켜대요 레이지 레이지 아 또 3초 그냥 가서 마무리해야 돼. 영성 마무리 총래가 승리합니다. 다만 여기서 랑한 카운터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렇죠. 존
이다? 이렇게 못했어요. 아까 전에 삼타까지 썼거든요. 그렇죠. 야, 변성 토레드, 변성 토레드. 옆축이거든요. 이게 옆축이죠. 아, 정축이에요. 아, 킬러 버렸어요, 종래. 일부러 안 가요. 기버요, 기버요, 에스라인 기버요. 가야 돼요. 9초 8초 레이지도 있고요. 레이가 여기서 들어놓은 베스트인데 못 들어놓을 레드 때문에. 동점 4초 빵발 3초 이제 한 번 남았어요. 종래 대단합니다. 에스라인 선수 입장에서 지금 큰일 났어. 아, 승률까지 맞았고요. 다시 한번 종래에게 무릎 꿇어요, 에스라인. 자, 그래도 동중 이거 콤보 드랍. 콤보 드랍 나면 또 이거 또 얘기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잠깐 방금기 미야비까지 포즈 중. 미야비 카운터 왔어요. 그렇게 막혔죠. 야, 이거 됩니다. 그렇죠. 부살. 지금 급해가지고 종래 선수가 오히려 급해지고 있어요. 자, 종래 침착하게 운영을 해왔는데 여기서 급해지나요? 자, 백로 사타 맞았고요. 백로 백로 백로. 이것도 무슨 일이죠? 레이가 아무리 판정이 안 좋다 하지만 저 정도일 줄이야. 네. 벽이 몰았고요. 벽이 몰았고요. 자, 잘 몰았어요. 재반격 종래. 그렇죠, 반격 당해서 많이 위험할 뻔했는데 기계 안 들고요. 저거 많이 쓰면서. 자, 하정타로 좋은 앵글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동점. 아, 이거 그렇죠. 버튼 낙법술이 나옵니다. 레이지. 동시타 동시타 왔어요. 그런데 벽선 좀 해도 걸렸고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가두겠고요. 그렇게 맞고 원원. 남편 벽선 됐어요. 종래가 승리합니다. 슬라이딩. 자, 니함의 강점이 뭐냐? 슬라이지가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실버로 카운터. 자인선수 좀 급하다 보니까 카운터기를 자꾸 빨아주는데. 네. 아, 이런 거 슈팡으로 다 먹거든요, 캐투. 그렇죠. 이런 거 놓친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시저스로 밀고 들어갑니다. 블러자 막혔어요. 캐투 선수도 아는 거죠. 너가 왜 사업을 골랐겠느냐. 농약장이죠. 그렇죠. 그거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이거예요. 그렇죠. 데미지 급감하거든요. 안 깨느니만 못합니다, 이러면. 아니, 원투투만큼만 나왔어요. 네. 외너퍼 그냥 지상킥으로 던지고 외너퍼 대충 이런 식으로 던져도 됐거든요. 아, 그러면서 방금 스크류까지 했어요. 최악이에요, 샤인. 이거 받아 남기네요. 그렇죠. 헐. 이거 매트 슬래시. 아, 로얄 슬래시 들어가면서 벽까지 가요 일단. 자, 캐릭터가 이제 이게 온도 없네. 온도 없네요, 이거. 저거 정축이면 안 깨지지 않나요? 절대 안 깨지죠. 바닥 때문이니까. 맞으면 자, 그래도 굴러박대까지 들어가고 외너퍼 카운터. 야, 잘 막았어요, 샤인. 그런데 애시드 스톰이 장렬합니다. 자, 애시드 들어가면 벽까지 갈 수 있는 리엄이 3번! 아깝게 떨어졌는데. 와! 도박치기! 자, 벽은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아, 인피니티로 마무리 켈투! 카운터가. 다시 한번 로얄 슬래시, 샤인! 이거 벽으로 간 다음에 이지 걸려야 되거든요. 정축이에요. 동마찰! 이후에 레이지에서 다시 한번 동마찰! 샤인 선수가 1대1로 따라붙습니다. 자, 지금 로얄 슬래시 다시 한번 상단 MP로 들어갔어요, 이번에. 이게 원투 노리는 건 좋은데 판정상으로 이렇게 판정패 당하면 억울하거든요. 그렇죠. 전문용어로 억까라 그러는데. 네. 이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양선수 모두. 자 캡터스 과감해요, 캐투. 체력 뒤집었습니다. 바주카로 가다하고요. 네? 잡기 썼는데 안 나가는 게 좀 위험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일단 맞추긴 맞췄어요. 일단 체력 거의 동일. 레이지 일단 녹티스가 먼저 레이지 받았는데 앵글이 레드 아직 못 써. 역상 과감해요. 다시 한번 해고발. 녹티스 입장에서 일단 나오긴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나와주는군요. 야, 상대 공격을 받으면서 나와주네요. 팔까지 던져주면서 벽 앞에까지 도착하면서 다시 한번 동력장 벽으로 걸쳐뒀어요. 레이지 박팀 받았는데 이 캐릭터 레이지 드라이브, 아, 레이지 아직 그냥 못 쓰거든요. 그렇죠. 백덤블링 보여줍니다. 어쨌든 레드로 가나요, 캐투? 다시 한번 압박 들어갑니다. 대놓고 앉아있었어요, 방금. 대놓고 앉아있었어요. 초스카이 맞췄고 초초 3타 하단칼로 마무리, 샤이. 파랑 입장에서 팔라카스 한 대 맞으면 게임 뻥 터뜨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팔라카스 노리나요? 맞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벽까지 걸쳐져요. 원투 히네스 레이지에서 흘렸어요. 이거 죽일 수 있나요? 죽일 수 있나요? 레이지 드라이브 써야 되는데 레이지 아치 써도 돼요. 소리 한 다음에 레이지 아치. 샤인 레이지 아치 정중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캐츠의 저격픽을 피해내면서 녹티스가 승리합니다. 좀 아쉽게 됐는데 다시 한번 돌렸짱. 그렇죠, 이런 게 나와줘야죠. 근데 벽걸이가 좀 이상해요. 네? 레이지 레이지에서. 아, 그렇죠. 던지고 후보트에 저게 던지기만 해도 자세 풀리거든요. 회고발 이거 죽나요? 용차 B1 용성 정단입니다. 자, 깨지는 벽 근처거든요. 랑아 카운터 하면 큰일나요? 뒤에 벽 있어요. 뒤에 병풍 있어요. 이거 깨지는 병풍이에요. 병풍. 잘못 전해입니다. 풍부 같은 거 어려워요, 샤인. 사실 연습하면 스프링킥 레이지에서 하나가 리타 커킹으로 뛰었어요, 캐투! 야, 이걸 의심하지 않는다. 레드 깔고요. 자, 여기서 추가타 비스도 유엔 파크 레이지에서 캐투가 이겼어요! 캐투가 이 경기를 마지막까지 끌고 갑니다.
내게 맞고 14인데 네이한테 14가 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지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 봐요. 그렇죠. 자, 북연 3점까지 경계를 주고 일단 레이지까지 왔습니다. 승류 생으로 질러내 맞았어요. 샤인 승류 1타만 쓰겠죠? 2타 쓰고 난리네요. 난리고 몸토박치기 들어가지 않고요. 레드 있거든요 샤인도. 자, 레인 일단 자세 잡아야 됩니다. 네, 잡고요. 도착할 하단 투투 수소퇴를 질렀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도 버스 아, 질렀어요. 제 맞으면 절대 이지니까 막아야 되는데 잘못 네. 찍었어요. 그렇죠. 50대 50 싸우면서 승리를 하면서 대량의 체력을 가져가는 켈투. 거의 뭐 레이지 직전까지 그 거의 체력 한 140 날라왔거든요. 세관리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레이지 직전이거든요, 샤이니. 네. 아, 벽에 걸리네요, 이게. 이거는 춤을 보고 노렸네요. 네. 자, 켈투 선수 4관왕 달성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네. 이 샤인 선수 입장에서 이거 3, 4위짜리 하기 싫을 거거든요. 아, 벽상조 걸렸고요, 샤인. 미래가 많이 어두운데요.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쨌거나 저거 스윙킥 막혔어요. 경력감 막히면 켈투가 이번에도 결승으로 갑니다. 결승전 왕좌에 이미 명함을 올려놨군요 켈투. 지금 29초 동안 공격 4번 나왔거든요. 자, 그래도 이번에 원본 때려주면서 오! 아 스쿨 됐어요. 뭐지? 자, 많이 때렸고 오! 제가 이제 체력관리 잘해. 오! 이거 귀신 거났죠? 자, 이러면 사이드킥까지 15초 이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초물래 뭐 막혀서 떠도 뭐 다음에 다른 거 쓰면 되니까요. 네. 우소태가 들어가네요. 이게 안 맞네요. 네, 하프라미 다 가지긴 했는데 네. 한 점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한 점이 전체적으로 높죠. 그렇죠. 자, 그래도 하단 잘 막아주면서 기상 한번 들게. 역시 레이 유저다 보니까 레이가 뭐 하고 싶은지 잘 알고 있어. 네. 날아간다. 오, 나랑 픽살이 마마라간도 안 나가 위험해. 오, 우소태일로 마무리. 랜덤 골랐는데 또 무한 맵이네요, 종래. 선수들이 잡힌 시간 조금씩 하는 건 힘든데요? 와, 하단 정확하게 막았네요. 너무 욕심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단을 막을수록 자신도 모르게 기상킥에 손이 가잖아요. 그렇죠. 이거 적당히만 때렸어도 죽었을 것을. 너무 욕심냈어요. 그냥 원만 했어도 되거든요. 네, 이건... 다시 한번 하단 중단 이후에 흘렸어요 스커지. 자, 이쪽도 한 대 맞으면 레이지. 데미지가 적당히 세야죠. 파트가 하단 둘 다 한 대요. 둘 다 한 대요. 중단을 꽂아주네요. 총래 선수가 이번 모함맵에서는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거는 무조건 카운터 한번 내야 되는데 네. 안 내밀고 있어요 종래 선수가. 와, 마마라가 자, 일단 나락 우소태 내려주고 레이자 지금 이거 동신탄 하면서 후딜이 줄었어요. 이게 웬 딜입니까? 굉장하네요. 야, 심지어 이거 각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레아로 그냥 가죠. 오. 자, 상단 앉아 주면서 기성 한번 맞췄어요 스포지. 가죠. 그리고 이 선수가 사실 네. 젊은 편에 속하는 선수기 때문에 네. 이런 피지컬이 너무 좋아요. 마마라가 또 들어가고요. 자, 이게 안 닿아요. 네. 에이, 발이 짧아서 안 닿거든요. 그렇죠. 하이킥 카운터 두 개 라운드를 가져옵니다 스포지. 경기를 운영을 해주고 스커지 하이킥 또 카운터. 이거 바닥 무조건 깨겠는데요. 그렇죠, 바닥 깨지죠. 오른오퍼트로 깨주고 다시 짚고 말씀 안 들어갔어요. 이거 카메라 감독님이 약간 살려줬는데 양자 못 풀면 미래 없어요 종래. 기상 중단 레이지에서 이제 함부로 못 보는 이유는 걔네 무섭기 때문이에요. 카운터. 오, 콤보가 좋은데요 종래. 자, 신경에서 때리면은 벽이 이것도 감독님이 도와줬어요. 약간 먼 거리인데 벽광 됐어요. 다시 한번 벽광 종래.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도 죽일 수 있습니다. 거의 비세요. 공3DPF요 종래. 자, 레이지 켰어요. 슬레이지에서 손패링. 하단을 막혔어요. 원원 딜캐 중단. 못 풀었어요 종래. 이거 집중해야 돼요. 자, 한 방이거든요. 한 방이거든요. 차징하는 걸 끊었어요. 위태위태한 게 커맨드 미스가 자꾸 나고 있어요. 네. 본인 분명 원하는 기술이 아닌데. 이거는 그래도 놓치지 않네요. 좋습니다. 종래 벽까지 가면서 빅보로 찍어주고요. 아쿠람 전용 콤보. 엄청니 그 갤럭티카 쓰고 싶을 건데. 네. 위험하거든요. 고자세에서 하나 막히면 리스크 크게 들어오죠. 원투 이후에. 이건 콤보 실수예요. 그런데 레이자츠 들어갔어요. 스커지가 레이자츠 맞춰주면서 역전에 성공합니다. 사실 국내 선수 레이지 아니었기 때문에. 자, 밟아주고 카운터 났죠. 무릎 삼타. 너무 큰데요 이거. 너무 큰데요. 벽까지 가요 깨주고. 자, 마지막 바닥 깨면서 지하 말씀 들어갔어요. 축이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들어가면 스커지가 마지막 세트 3대0으로 제압하면서 켈투를 만나러 결승전으로 갑니다. 네, 동력성이 안 나가서 좀 아쉽게 됐네요. 자, 일단 1대1로 따라 붙었고 2-2 3타 카운터 났어요. 무조건 벽이에요. 그렇죠. 하나 둘
앞에 능력장으로 뱉고 데미지를 좀 더 중시합니다. 샤인 아까 저거 이따 함부로 썼다가 떴기 때문에 네. 이게 너무 멀리서 맞았다 보니까 네. 콤보가 아니었었네. 진장수 벼상조 저거 좋았네. 아 스크류 시키면 종래가 이번 라운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3으로 스크류를 시키는 것도 방법이었을 텐데 호자세에서 하단 들어가면서 종래 뼈으로 갑니다. 샤인 선수가 중단 예상했지만 하단 야합니다. 패턴 이번에 용영에서 버 호영에서 하단 이 끝나지 않는 이제 언제 끝나나요? 그렇죠. 자세 변환 이제서야 겨우 벗어났는데요. 벽에서 뺐어요. 역시 잘 꺼냅니다. 샤인 또 걸리네요. 나왔고요. 농력 짱이 맞았습니다. 종래 선수가 첫 번째 세트를 가져옵니다. 어이 카운터 3단 회피로 지금 들어갔죠? 그렇죠. 저거 무조건 3단 회피가 있기 때문에 잼을 내밀면 안 됩니다. 간혹 피해지는 경우가 이게 굉장히 판정이 좋은 하단이기 때문에 지금 통일구가 다시 한번 거칠게 밀어붙이는 종래입니다. 이거 종래 선수가 일부러 이지 걸려. 이거 이러면 중단 하단 이지기 때문에 나가 위험했어요. 다 카운터 할 뻔했어요. 자, 드디어 나오네요. 노력장 자 이거 몰라요. 본인이 원하는 그림이 진짜 나왔습니다. 벽까지 몰아붙이면서 많은 체력을 빼냅니다. 샤인 애들을 그냥 써야죠 랜드 던전. 이걸 랜드 던지면 등등을 꺼져요. 그렇죠. 샤인 4타 이후에 쿠카를 한번 맞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종래 선수도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하단칼 연쾌 2번 그러면서 방패로 샤인이 따라 붙습니다. 체력을 조금 더 따라 붙는 샤인입니다. 긁어주고 아이고 네 클린이 잘 났고요. 와 하단까지 그래도 이제 데미지 많이 뽑았고 종래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러다가 투수 나오면 진짜 멘탈 날아가거든요. 아우 그렇죠. 이게 앉아야 되는 안치가냐. 아유 다시 한번 용성 투투 나왔어요. 멘탈 날아가요 이러면 샤이. 이것도 그냥 맞은 게 아니고 카운터로 맞았어요. 그렇죠. 저거 불렀었으면 백호와 찍고 하단 총래 이게 바로 레이 우롱이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네요. 네 학원에도 이제 녹은 있나 봅니다. 확인기 좀 카운터 오늘 너무 잘 나는데요 종래. 오늘 샤인 선수가 콤보 아트인데요. 아 너무 잘 때려요. 네. 네, 기상해발 막혔고 실수. 그런데 승류 종래. 이거 오늘 샤인 선수가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종래였고요. 크루아존에서 짠소로 잘라주면서 다시 한번 하단. 이거 샤인 선수가 그냥 작정하고 옛날 그 아케이드 감성으로 돌아가야 돼요. 팬커킹 안 보고 팬커킹 이게 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백플리 피했고요. 하단 막았어요 샤인. 자, 이러면 몰라요. 로데오까지 레드 이건데 리니 일단 밀어버립니다. 자, 레드 이후에 피콕 자이브 3타 용성 에어도 하단. 사람이라면 안 쓰겠지 싶은데 사람을 초월한 무언가가 되고 있어요. 아 백플립도 끊겼고요. 그 샤인 선수 입장에서 진짜 적당히 해라 소리 나올 것 같지. 또 썼어요 하단. 또 썼어요. 아 진짜 호자세에서 하단이 몇 번째인가요 지금. 더 쓸 수도 있어요. 그러고도 남을 선수예요. 컨택 네. 들어갔고요. 자 이제 이지 걸어요. 걸어요. 측면벽 그동안 측면벽으로 살았어요 샤인. 호자이브 3타 로아이 막혔고요. 이렇게 종래가 ESC 3위를 차지합니다. 아주 활동도 빠르고 노마리트 스크류이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이킥 카운터 내주면서 K2 슬라이딩까지 좋았다. 때려주고 레이지도 아니에요. 점프하면 좀 중단 받았어요. 기폭대요 죽지는 못하는데 대량의 데미지를 뺄 수가 있겠죠. 거의 죽었는데요. 이거 데미지가 왜 이렇게 세죠. 점프 한 대 맞았다고. 자 발 한번 더듬어주고 레이지 드라이브 인데 기쁘게 가장 실버에 뱅그리까지 확정. 이걸 반격기를 올린다고요? 기 있거든요? 잠깐만 이거 죽나요? 설마 죽나요? 아 조금 남네요. 네, 조금 남아요. 원투 남은 체력 얼마 남지 않았고 다시 한번 기폭이 왜 하단으로 스커지가 먼저 앞서갑니다. 한정으로 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이상 썸머로 딜캐 개투 멋집니다. 타젤 섹시한 딜캐 여기까지 때려주고 다시 한번 하단에서 실버테일. 저 이제 하단 하단 바리에이션 리가 훨씬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긁어먹으면 리가 이겨요. 사실 너무나 많은데 잘했죠. 서버트포 스테이지에서 일단 기 터뜨렸고 이거 선칩 선수가 쓰던 건데 가져왔어요. 장군 사연 막타가 안 들어왔고요. 이게 딜캐 네 기 하나 채워야 되고요. 하이킥 플러스 2짜리이죠? 방금 전에 스커지 선수가 썼던 기술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이킹을 못 이기네요. 그래도 이번에는 힐 수 있어. 잘 앉았죠? 날려주고 이번에는 들어가겠죠. 하나 둘 썩을 내뿜게 빅데미지 들어갑니다. 그럼 손들한테 이게 딜캐가 아쉬웠어요. 이거 빌드했으면 난리 났는데 네. 일부러 참았어요. 레이지로 못 죽이니요. 하지만 사형권 이거 살았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이시트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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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KGH를 끝으로 스커지를 상대로 한 세트 따라 붙습니다. 이거 사실 켈투 선수가 백드시 애시드 스톤 노린 건데 백드시가 안 나갔어. 안 나갔는데도 허친 거예요. 네. 자, 이번에도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요. 스커지 사이드킥 카운터. 스가 사실 저런 사이드킥이 있으면 안 되긴 하는데 맞고 네. 들키나 할 수 있다는 거에서 조금 안전을 찾을 수 있지만 크로스 카운터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스커지 저희가 이렇게 중요한 사이에 기가 두 개가 됐어요. 기가 두 개가 됐기 때문에 네 그냥 배짱 플레이로 레이징 앞서요. 아 레이징이 나왔습니다. 스커지가 2대1로 앞서갑니다. 아이고 하이킥 카운터. 이거는 약간 우리에서 급한 노래인데 네. 안 좋아요. 방향 허쳤죠. 네. 벽으로 갑니다. 하나 둘 저글 내뿜게 맞은 데미지를 뽑아주고 있는 캐릭터 7번이! 7번이를 찔렀습니다. 켈투 이거 기캐릭한테 원통 아니 저 컨디 잘못 쓰면 100번 되는데 네 용감했어요. 막혔으면 원부동이었는데 아이고 이번에 임팔스 허쳤어요. 켈투 이거 가나요? 이거 충분히 가죠. 사형권이 있거든요. 예, 역시 기스. 아이고 센다 좀 났고요. 조금 남았어요. 레이지에서 공참 손 마무리 스커지입니다. 동시를 ESG 거의 다 잡아오는 거예요. 범위 이게 마르거든요. 네 벽으로 갑자기 나오면 모르거든요. 와 사형권 강수를 뒀는데 총했습니다. 스커지 사실 리가 이제 14 맞고 뭐가 좀 세게 때리긴 애매하니까 네. 노리고 한 건데 역가들 어휴 위험했어요. 켈투 자 양장 또 불었고요. 큰일 났는데요. 이게 큰일 났어. 그래도 태판 벽보냅니다. 우스프락 성공했습니다. 네 벽으로 못 보내 못 보내요. 이거 못 보내요. 옆축이라서 그렇죠. 매드 써야죠. 그냥 써야죠. 일단 써야죠. 슬라이딩 그렇죠. 슬라이딩 슬라이딩 이거 슬라이딩 스커지 조금씩 귀찮거든요. 예. 귀찮은 것도 귀찮은 거 카운터 나도 죽고 네 임팔스 피했어요. 기까지 하필이면 또 찾고요. 이렇게 되면 스커지 선수가 3대1로 앞서갑니다. 기 그리고 기가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일부러 그렇죠. 일부러 이러다 레이징 이러다 지설 벽광 아 콤보 좋아요. 마무리 콤보인가요? 그냥 바로 퍼즈 걸려요. 자 그런데 이번에 번개차기 맞췄고요. 스커지 자 일단 날려갑니다. 결국 깨지는 벽 깨긴 깼는데 원할 그림이 아니긴 했어요. 네 그래 한 번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 스미를 빗간발로 카운터. 이게 원래 뒷잔발이 뒤로 오른발인데 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윈드밀라가요. 자, 그래도 커키 찔렀어요. 커키 해주 이 커키 진짜 가뭄의 단비 같은 이 커키로 많은 것을 해냈어요. 벽광까지 벽광까지 완벽하게 넣어줍니다. 켈투 그런데 양자 풀었고요. 레이징 조심해야 돼요. 네 PTSD 살짝 오자 이상한 발 맞았어요. 켈투 이러면 기 써야죠. 그렇죠. 기 안 쓰고 죽이네요. 스커지 대단합니다. 양자 그만 쓰라고 공개 일단 기 하나 썼어요. 부담은 예 아 그렇죠. 이거는 앉은 자세 주면 한번 걸어봐야죠. 네 그런데 카운터 왔어요. 계속 벽금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방송까지 괜찮은데 점프만 맞으면 게임 끝나요. 오케이 다시 한번 기죽에 아 맞았어요. 계속 이건 진짜 하에선 안 되실 수 있는데 큰일 났어요. 진짜 위험해요. 반피 날라갔어요. 이제 이런... 뭐든 맞으면 죽어요. 강선 이후에 켈투가 한 세트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네, 그렇게 잘했는데 레이지 받았거든요. 레이저스 코드메 걸렸어요. 자 이거 한대 싸움입니다. 둘 다 한대 네? 싸움이에요. 죽지 않아요 이 정도로는. 이게 공포였으면 밑으로 왼손 한대 맞아도 죽을 피가 됐기 때문에 찍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쉽다 코보 죽었어요. 이야 뒤잡히면 너무 아프거든요. 바꿉나 양자 카운터지만 풀어주고요. 끝났나요? 살았어요. 아 이번 중간 마무리. 자 억가를 당했지만 어쨌거나 스커지 선수가 매치 포인트 만들었구나. 마라란 가요 이지선다 가요 이지선 아 딜캐가 아쉬워요. 켈투 켈투 선수가 약간의 이제 딜캐 이슈가 있는데 네 놓치지 않고 한번 더 쓸 수도 있습니다. 보석 다시 한번 돌렸고요. 몬스터 테일 하지만 아프진 않아요. 딜캐가 좀 아프진 않아요. 네 군이미치가 띄워야 되는데 띄울 수가 없어요. 띌만한 상황이 안 나오거든요. 가까이 붙기가 너무 힘든데요. 방금도 그 위험했고 양자 풀었어요. 켈투 자 벽까지 다 왔어요. 만삼 이후에 빠져나가야 되는 벌금! 벽경 됐어요. 그런데 콤보 덜 던거에요. 마마라간 자 거의 나왔어요. 딜캐로 마무리. 스커지가 ESC 대망의 우승을 차지합니다. 스커지 선수가 드디어 이벤지에 성공하면 4대2로 켈투 선수를 물리치고 파이널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e스포츠 서울컵 태켈리그 1대 우승자 축하드립니다. 스커지 선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스커지 선수가 우승했다는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대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외과 그리고 진행의 캐스터 유철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to do.